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중간재 업체인 이 철강주를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중국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철강주들도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찾아보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이 힘을 좀 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12조 2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본다면 2320조,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그 금액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 금액을 올해 한 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 공개하는 상황에서 이 가장 중간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내 철강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결국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 중국 그 부동산 어떤 정책이나 경기 지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지난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국가 통계국이 발표했을 때 이 신규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4월이 3월 대비해서 0.4%까지 올라간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중국 가계 대출 규모도 30%까지 증가한 걸 봤을 때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좀 반등 조짐을 최근에는 좀 세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생산에 대한 부분은 가속화를 좀 덜 한다는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그 중국 철강 업체들의 생산, 제한적인 생산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그 중간재 철강 업체들,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계속해서 모멘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철강 업종입니다. 다만 뭐 하반기 쪽으로 가야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면은 지금 하반기 실적을 기대를 많은 종목들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세아 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상반기 때 실적도 기대감이 크고 하반기 때 실적도 기대감이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주 안에서 세아 베스트 지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뭐 지주회사니까 이 자회사들 뭐 세아 베스트 그리고 이 세아 특수강 같은 이런 특수강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의 이런 가동률과 실적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특수강 시장은 일반 철강 시장보다도 좀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내수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1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10%라는 부분은 1분기뿐만 아니라 상반기까지도 봤을 때도 두 자릿수 성장세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월평균 작년이었죠. 이 재고가 거의 40만 톤이었는데 지금 올해 1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재고 수준이 최저 20만 톤까지 월평균으로 봤을 때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에 대한 부분을 이 특수강 쪽은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 올해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70%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이 세아베스 지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영업이익 충분히 2천억 이상은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원전, 그리고 항공 방산, 수소 같은 어떤 특수 금속 소재 관련 사업 쪽에서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플러스 알파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스페이스X 관련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철강만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만약에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X 쪽으로 악재가 나온다면 그만큼 또 하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짜면 될까요? 그 스페이스X는 네. 저는 한 이벤트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항공 방산 같은 이 특수 소재 쪽에서의 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봐야 되지. 어떤 스페이스X나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성에서의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대응을 하긴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3만 원 이상 주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른 그 기본적인 이 특수강 시장 쪽에서의 가치를 보면서 매기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강 쪽에서의 특수 소재 쪽에서의 실적은 나중에 차후에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